마치 도미노 현상 같습니다. 지난 5월부터 남자 연예인들의 성 스캔들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 엄태웅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남자 연예인들의 잇따른 성폭행 피소 소식에 도덕성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보람 기자. 네, 엄태웅 씨의 소속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올해에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연예인들이 성범죄 관련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충격이 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이런 소식은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또 남자 연예인이 성범죄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오늘 오전 배우 엄태웅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태웅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을 당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분당 경찰서는 아직 구속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상황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태웅 씨는 지난 5월 개그맨 유상무 씨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피소된 데 이어 무려 7번째로 성폭행들 명단에 이름을 올려 많은 이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는데요. 그동안 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 씨, 가수 이준호 씨, 배우 이민기 이진욱 씨, 가수 이현도 씨가 성추행 또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박유천 씨는 총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이진호 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민기 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클럽을 찾았다가 이곳에서 만난 한 여성이 이민기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해 논란을 일으켰고요. 이진욱 씨는 30대 초반의 여성 B 씨의 집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진실이 어찌됐건 간에 인기 남자 스타들이 성추문에 휩싸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물론 일부입니다. 일부 남자 연예인들에게 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마치 도미노처럼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남자 스타들의 성스캔들인데요. 이들에게 도덕성이 결핍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대중에게 보여온 이미지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보는 이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성 관련 혐의로 피고된 스타들을 보면 대부분 부드럽고 바른 이미지인데요. 때문에 다른 문제도 아닌 성 문제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에 대중은 적지 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순 없겠지만 이따른 남자 연예인들의 성추문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에서 나아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반면에 섣부른 판단과 또 비난보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끝까지 지켜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인식이 바뀐 건그 먼저 박유천 씨 사건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박유천 씨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습니다. 물론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매매 혐의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피고 전 고소인 A씨와 사촌 오빠 등에게 돈을 달라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이른바 꽃뱀에게 당한 박유천이 피해자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어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오히려 이진욱을 고소한 30대 여성 B씨가 무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남자 연예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들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모양새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기보다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엄태웅 씨에겐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닌 혐의일 뿐이지만 엄태웅 씨의 경우 앞서 불거진 성 관련 사건보다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엄태웅 씨는 유부남이자 한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인데요. 엄태웅 씨는 지난 2013년 1월 원로 배우 윤일공 씨의 딸 발레리나 윤혜진과 결혼해 스타의 딸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엄지웅 윤여준 부부는 공식 석상에 동반 참석해 많은 관심을 모았고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엄지웅 씨는 딸에게는 전화위 할 것 없는 다정한 아빠이자 아내에게는 자상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실망이 더욱 큰데요. 엄지웅 씨 본인에게도 배우로서의 큰 타격이지만 아내인 윤혜진 씨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혜진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SNS에 일상을 올리면서 팬들과 소통을 했지만 현재 해당 SNS를 비공개로 전환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엄태웅 씨는 성 스캔들의 진실이 무엇이냐를 떠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네, 끝으로 남자 연예인들의 성 스캔들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전해주시죠. 네, 엄태웅 씨의 경우 경찰이 먼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뒤 엄태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개그맨 유상무 씨는 강간 미수 혐의를 벗지 못하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무 씨가 경찰 발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박유천 씨는 성폭행 혐의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김인기 씨의 경우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진욱 씨는 고소인이 되려 무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죠. 무고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겠지만 연예인들의 경우 고소를 당하게 되면 혐의에 대한 진실을 떠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예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휘와 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스타 이보람이었습니다.